오후에 한 사무실. 식사도 하시고 나른해질 무렵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 여성분. 어라? 근데 그게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인터넷을 한창 검색 중이셨는데? 환절기 피부 관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제가 친구랑 싸워서 화해 선물로 뭐가 좋을까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 그럼 혹시 결정하신 건 있으세요? 아, 요즘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좋은 아이템을 찾고 있었어요. 피부에 좋은 아이템이라 환절기에 피부가 거칠해지긴 하는데 과연 이 여성분은 원하는 아이템을 찾으셨을까? 며칠 후 여성분들의 약속 장소인 카페 상황을 먼저 살펴드리기로 한 제작진. 친구분은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있는 거지? 아, 여기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으신 듯한 표정인데 그때 빼꼼 모습을 드러내신 여성분? 조심조심 뒤짐진 저 손에 들린 것은 또 뭐지? 이거 선물이야. 이게 뭐야? 요새 환절기잖아. 그래서 수분 크림 하나 준비했어. 수분 크림? 그러고 보니 아까 환절기 피부 관리로 열심히 뭔가 찾으시더라 싶더니 바로 피부에 촉촉함을 전해주는 수분 크림이었구나. 친구분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발라보시는데 찰지고 하얀 크림이 손등에 고루 퍼지고 향도 한번 맡아보시는데 수분 크림 사줄 생각 왜 한 거야? 환절기면 각질도 많이 생기고 피부도 많이 뽀석해지잖아. 근데 수분 크림은 말 그대로 얼굴에 수분도 주고 영양도 주고. 그러니까 너 생각해서 산 거야. 어때? 마음에 들어? 괜찮은 것 같아. 아, 잠시만요. 예? 아, 수분 크림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일단은 제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는 편인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인 향도 없는 것 같고 발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친구가 제 취향에 딱 맞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화는 풀리신 거예요? 예. 어머나 어머나, 친구분 표정에 금세 웃음꽃이. 정말 다행이다. 얼음장 같으시던 모습은 어디 가고 여성분 손에도 크림을 듬뿍 발라주시는데 수분 양에서부터 피부 자극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수분 크림. 여성분의 안목 덕분에 두 분 사이도 한결 나아진 것 같은데 이 녀석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광명의 본사를 찾아갔다. 이게 어떤 크림이에요? 아,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피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습을 할 수 있는 수분 크림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제가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우리의 VJ 찍을 건 다 찍고 가자는 사명감에 조금 늦게 따라갔는데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아까 봤던 곳처럼 아기자기한 카페. 하긴 예쁜 여성분들도 계시니 더 적합한 곳일지도 모르겠네요. 아, 이 크림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저희 수분 크림은요 보습과 피부 흡수력이 뛰어난 사탕수수 성분과 수분 손실과 각질을 막아주는 빙하, 당, 단백질 성분 그리고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난 식물 성분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넣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크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수분 크림은 얼굴 이외에 손등이나 목 이런 다른 건조한 곳에 발라주셔도 무방하시고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발라주시면 효과를 더욱더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1년 안에 되도록이면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희는 화장품이 피부를 아름답게 가꿔줄 뿐만 아니라 사회와 생태계에도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품을 개발할 때에도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며 기부 활동을 통하여 기업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의 도전 정신과 자부심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화장품을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부도 착하게, 마음도 착하게 가꿔줄 수 있는 찰진 수분 크림. 환절기에 건조한 피부를 회복시키고 싶으시다면 혹은 친구나 연인에게 촉촉함을 선사하고 싶다면 주목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